네, 갱문대 지나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녹지원입니다. 상춘재가 노는 곳이네, 이쪽이요. 지금 바로 앞에 여기에 연못이 하나 있네요, 연못이. 여기 원두막이고, 여기 백악교로 되어 있습니다, 백악교. 다리가 하나 있고, 저기 폭포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맑고, 동전 떨어진 거는 없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상춘재입니다. 상춘재. 아, 여기 녹지원하고 상춘재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거의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나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 저게 바로 소나무인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춘추관인가 봅니다. 춘추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휴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가 대통령, 원래 청와대 헬기장인 것 같아요. 앞에 여기가 춘추관입니다. 문은 닫혀 있고 춘추관의 내부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아, 이제 침류각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다시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금 침류각에 왔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지금 막아놨고요. 잘 다듬어져 있네. 연애를 베풀기 위해 지은 건물이네.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에서 침류라는 뜻이다. 여기가 오운정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경주 방향대자 석조 열의 자상입니다. 일명 청와대 뒤쪽에 있는데 미남불로 불립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해서 방문하여 드디어 쭉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빈관, 청와대 본관, 청와대 대통령 관저, 소정원, 대정원, 침류관, 녹지원, 상춘재와 미남불까지 쭉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관람 1부에서 영빈관과 본관과 대통령 관저를 주로 다루었고, 오늘은 청와대 관람 2부로서 1부에서 보았던 것을 요약하고 나머지 소정원과 대정원, 침류관, 녹지원, 상춘재와 미남불까지 쭉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에서 봤던 것을 요약해서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 현재 대통령 관저를 보시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 청안당이라는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관저를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정원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원이란 말 그대로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소정원과 대정원이 대정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경례 쭉 보시도록 산책로 하겠습니다. 있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경례 산책로, 여기를 통해가 하면은 소정원과 대정원이 나옵니다. 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정원입니다. 대정원, 대정원 말 그대로 정원이에요. 소나무도 있고 오래된 나무도 있습니다. 잘 가꾸어져 있네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대정원을 지나가지고 오니까 여기에 오른쪽으로는 또 나가는 건물인가 봐요. 이쪽은 나가는 쪽이고, 그래서 돌아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드디어 청와대가 바로 보이네요. 드디어 청와대 본관이 보입니다. 건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나란히 대정원을 지나고 나서 청와대 본관 건물,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잔디가 있어요. 잔디. 청와대 본관 건물은 세 개의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지금은 개방되었지만 외관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풍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뭐 녹지원 상충제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산책길입니다. 여기 아마 소정원인 것 같아요. 대정원 옆에 소정원인데 산책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이곳이 연풍문입니다. 연풍문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다시 또 문이 나오는데 이곳은 상충제하고 녹지원 가는 길 같아요. 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충제와 녹지원 가는 길. 상충제와 녹지원 가는 길에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위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바닥에 다 앉아 있어요. 구경 다 하셨나 봐.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 휴게실이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뭐 간이 휴게 화장실 같아요. 조금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이용하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있습니다. 연풍문의 대정원을 보고 상춘제와 녹지원 가는 길도 나오니까 이렇게 큰 휴식처가 나옵니다. 화장실도 임시로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휴게실과 화장실 지나니까 청와대 구본관터가 나옵니다. 옛날 갱무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제일복지라고 되어 있네요. 저 뒤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가 있나 봐요.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부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갱무대터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이곳이 옛날 구갱무대 구 청와대터입니다. 네, 앞으로 여기 쪽에서 정원이 있고요. 큰 정원하고 작은 정원이 있고 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 있고 아, 여기 수백 년 된 나무도 있네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옛날 갱무대터인데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식수를 했는데 2014년 4월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아 바로 앞에 보이는 이거는 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님의 늘이나 고급 활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가운데가 다 비어버렸어요. 수령이 얼마나 됐는지 적혀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 갱무대터에 있는 이 주목나무는 무려 나이가 743살이라고 합니다. 고려 충렬란 때 태어난 이 주목나무는 이곳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증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옛날 갱무대입니다. 안으로 볼 수는 없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갱무대 지나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녹지원입니다. 상춘제가 나오는 곳이네 이쪽이요. 여기 내려가면요. 여기네요. 예, 예. 네,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햇살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무가 햇볕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와, 엄청나게 숲길 같아요. 저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집도 하나 뭐 있네요. 여기 녹지원입니다. 상충제 가는 길이고요. 완전히 숲입니다. 나무 높이 거의 한 3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오. 연못이 하나 있네요. 연못이. 한번 내려가 봅니다. 연못이 있는 곳으로. 녹지원에 가는
산책길인데요.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인해서 완전히 밀림 속에 들어온 듯 합니다. 가운데에 계곡물이 흐르고 연못 같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떤 새인지 모르겠는데 새가 지금 앉았어요. 여기 물이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고 사람들이 더워서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원두막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여기 원두막이고 여기 백악교로 되어 있습니다. 백악교. 다리가 하나 있고 저기 폭포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맑고 동전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기 앞에 원두막에서 백악교를 지나면은 백악교에 이렇게 수로가 있고 연못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은 바로 상춘제가 나옵니다. 잣나무하고 등등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백악교를 지나가지고 원두막 지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네요. 아마 여기가 상춘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 녹지원입니다. 녹지원. 여기가 사계절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들이 그렇게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춘제입니다. 이곳은 상춘제 가기 전에 나오는 녹지원입니다. 그런데 숲이 우거진 것이 거의 밀림 속에 들어온 듯 합니다. 하늘에 햇볕이 났는데 이 숲을 사이로 지나가니 거의 햇볕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운데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연못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춘제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상춘제이며 그 물의 형태가 기역자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기둥과 문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 상춘제는 외빈을 접견하는 곳으로 전통적인 한옥 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카메라를 거의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나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 저게 바로 소나무인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녹지원입니다. 이렇게 상춘제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울창하고 우람한 나무들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는데 저 소나무는 수령이 13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상춘제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보면은 바로 소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소나무가 네 그루가 다 있고 저 앞에 소나무는 삼갈래로 된 소나무예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 수백 년 되어 보이는데 모양도 정말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저 소나무가 밑둥에서 삼갈래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가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뻗었어요. 울창한 숲을 지나 상춘제를 가로질러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이곳 녹지원에는 엄청나게 큰 저 소나무만 넓은 잔디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계속 빕니다. 여기는 용충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충교. 용충교로 돼서 이쪽으로 쪽에서 나가면은 춘추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춘추관. 용충교를 지나서 조금 나가면은 춘추관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춘추관은 기자회견장입니다. 내외신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회견을 자 이렇게 중간에 안내하시는 사용됩니다. 분이 계세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아 이제는 관저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상춘제 녹지원을 지나가지고 춘추관은 나중에 보고
관저 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미륵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리가 있어요, 보리. 저 상충제 앞에 녹지원과 멋진 정원이 있는 곳이고 정말 오래된 멋있는 소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관저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충제 앞에서 한참을 머무게 됩니다. 상충제 앞에는 커다란 소나무와 옆에 있는 네 그루의 소나무 위에는 가운데 이렇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쭉 둘러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청와대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행으로 된 소나무 정원만 대부분이 춘추관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운정 미남불이 있는데 춘추관 앞입니다. 관저 가기 전에 춘추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춘추관인가 봅니다. 춘추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휴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도 저쪽에 있고요. 여기 뭐 텐트 같은 것이 있고 이곳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회견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화장실이 있고 춘추관 바로 앞에는 이렇게 넓은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텐트를 쳐놨고 헬기도 뜰 수 있도록 돼 있나 봅니다. 이 잔디밭이 바로 헬기장입니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텐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춘추관입니다. 문은 닫혀 있고 춘추관의 내부는 볼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춘추관 뒤쪽으로 해서 산으로 아마 쭉 올라갈 수 있는 북악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만세 동방, 청와대 정망대, 그다음 백악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이곳이 청와대 정망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춘추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관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네. 춘추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 있습니다. 건물은 프레임이 철제로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최근까지 사용했는데 보수를 안 한 듯해요. 처리를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춘추관입니다, 여기가. 이곳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헬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잔디밭 위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삼각 텐트를 쳐놨습니다. 춘추관의 건물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자, 이제 침류각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다시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려 그러니까 카메라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바로 여기가 침류각인데 공기가 그런데 그러네요. 아, 잣나무인가요? 무슨 나무지? 엄청 멋있다. 지금 침류각에 왔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지금 막아놨고요. 초가 상관이네요. 볕집으로 만들어 놓은 듯하고 만든 지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인데요. 잘 다듬어져 있네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류각이네요. 경복궁 후원의 연회를 베풀기 위해 지은 건물이네. 흐르는 물을 대개로 삼는다 하는 뜻에서 침류라는 뜻이다. 상춘제 뒤쪽에 있는 이 침류각은 연회를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류각입니다. 옛날에 연회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계단과 주춧돌은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침류각에는 새로 지은 건물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건물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의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뭐 두 아름 정도 될 것 합니다. 나무가 하늘 찌르는 듯 합니다. 거의 한 2, 30m 정도 될 듯 합니다. 이곳은 침류각 뒤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침류각은 단층 구조로 된 작은 건물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름다리 나무와 2, 30m 되는 침엽수가 빼곡히 있습니다. 이게 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나무, 엄나무. 침류각을 지나가지고 이제 관제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길에요. 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이 길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앞에 여기가 관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고요. 저 오른쪽으로 사이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저기는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관저 쪽이 여기 인수문인가요? 관문으로, 인수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저 앞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인수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여기가 대부분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위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와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열흘, 2주 전까지 여기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역강이 생겼네요. 예. 대통령 관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일정이고요. 어운전과 미남불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산책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도 작은 개울이 있네요. 개울이 이끼가 가득 끼었어요. 거기는 보이지도 않고요. 미남불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데크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관저를 다 보고 사이에 있는 산책길로 해서 오은정과 미남불을 볼 수 있는 데크길로 오은정 이동합니다. 미남불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데크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복됩니다. 지금 한 100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저 앞에 사람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은정길에서 대통령 관저 쪽을 한번 내려보고 있습니다. 다 보이네요, 관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뒤쪽으로는 올라갈 수 없게 철조망을 쳐놨고요. 아마 이 바로 앞에 작은 사찰 건물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기인 듯 합니다. 바로 앞에 사찰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다른 건 없고 그냥 건물 딱 하나 있어요. 혼자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요. 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막아놨고요.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 되어 있네요. 오은정이란 정자는 대통령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오은정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관저에서 한 100m 이상 올라와야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사용한 지 오래된 듯 합니다. 안에
상호지를 발라놨어요. 나무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다고. 자,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마지막 하나 볼 수. 이제 갑자기 길이 좁아졌고 바닥이 벽돌 바닥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여기 미남불 가는 길 같아. 드디어 오늘 보게 되는 마지막 대청아대의 모습, 미남불을 보게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 여기도 사람들. 청와대 관람 신청에서 보게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이 석조열의 좌상은 높이가 108cm입니다. 원래 경주 남산에 있던 것을 일본 강점기 때 이쪽으로 옮겨 놨다고 합니다. 일명 미남불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생겨 보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만들어진 보통 입술이 평범하게 되는데 저게 가운데 라인을 줬어요. 웨이브를 줬어.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코가 우뚝하게 섰어요. 그게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미남불로 통합니다. 마지막 위로 여기는 아마 전망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청와대 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거의 여기 한 150m에서 200m 정도 올라온 듯 하고요. 원래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데크길이 되어 있어요. 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북악산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의 개방품으로 돌아온 이후에 관람을 한 곳입니다. 오늘 청와대 청와대의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 여기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관저, 소정원, 대정원, 침류각과 녹지원, 상춘제와 춘추관까지 쭉 보고 마지막에 온정과 미남불까지 보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나무들이 통제된 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와대 내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을 쭉 관람하였습니다. 모든 국민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